자, 오늘 18년 6월 19일 대구에는 비가 하루 종일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해가지고 되게 찝찝하고 꿉꿉하고 그런데 이런 날씨는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부대찌개를 시켰어요. 예. 더우니까 비도 오고 예. 앞에 부대찌개 2-3인분 뭐 그렇게 기입된 분량이고요. 그 옆에 밑반찬 이 구성 얼마? 16,000원 되게 혜자죠. 밥은 햇반 2개 라면사린 옆에 빼놨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만에 들어왔네. 겁나 뜨겁겠죠 여러분? 버섯도 들어가고 떡은 내가 넣었고 스팸 들어가고 일반 소세지 들어가고 겁나 뜨겁네. 맛있네요. 부대찌개는 진짜로 햄 빼면 뭐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콩 많이 넣어줘야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 미국 콩 있잖아. 케찹에 절인 건가? 이런 부대찌개 옛날 부대찌개 술소시지가 무슨 소시지야? 시킨 거예요. 술소시지가 무슨 소시지야? 프랑큰가 뭔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냄비는 내 거지. 비조리고 옮겨 담아와서 끓여야 돼요. 김치 좀 있던데. 라면을 좀 먹다 넣을 거예요. 라면을 넣으면 국물 맛이 바뀌어가지고 맛이 없어져요.
본연의 맛있는 국물 사리를 먹 뭐냐 국물을 먹기 위해서 라면 너무 안 돼. 척기 척기야. 나이스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다 됐어. 두 분 뜨거워 손도 못 뜨겁네. 지금 집에 있어요. 한입만은 일주일에 한 번, 방에 300분 가까이 계신데 추천 가주셔서 공짜입니다.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단무지 먹고 싶다. 라면 넣어줘야 향기증 나요. 이것만 먹고, 이것만 한 번만 더 비벼 먹고 라면 넣을게요. 아우 더워. 쫄면아 당면하고 라면을 따라라라라. 떡 한 15개 넣은 것 같은데 내가. 소리 예술이다. 6시 집에 갔네? 아 뜨거워! 아 불 꺼야겠다. 부산함님 어서 오시고요. 라면 또 이런 맛이 있지. 살짝 설듯한 당면은 괜히 넣었네. 당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에 빠진 당면. 미니님 1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삼행라면? 옛날 안성탕면이 진짜 맛있었는데 요새 안성탕면 맛이 변했어.
표정 왜? 밥 좀 남았어요. 근데 그 한 끼가 남들 먹는 세 끼 먹지 않아 자식이 형? 아 그 욕은 아니고 남들 먹는 이제 두 끼를 이제 한 끼 먹는 거지 뭐 세 끼까지야 부대찌개 16,000원 근데 면보다 당면이 더 많냐? 불편하네 당면 싫어하는데 가서 먹을 게 남겨놔 당면을 형 오면 불어 물에 빠진 당면은 별로야. 당면이란 게 원래 맛이 없는 존재다 보니까 오늘 잡채는 완전 좋아해. 오뎅, 장조림, 계란말이, 땅콩볶음? 아, 이 라면은 제일 늦게 넣어야 돼요. 면제가 떠나오니까 국물이 하나도 없네요. 저 임신 중인데 2시간 전 저녁은 먹었는데 이거 보고 부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살찔까봐 무서운데 여친님이 먹고 있으면 바로 사먹었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숟가락 먹겠다고 말하겠다고. 아니 임산부가 살찔 걱정을 왜 해? 응? 임산부가 먹는 건 태아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준수님 어? 아 50개도 감사합니다 미니님 임산부가 먹는 건 태아를 위해서 먹는 거지 왜 그거를 살찔 걱정을 하지? 애기 불쌍하게 드세요 추천 제작 구독